안녕하십니까. 봉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내용은 바로 몸통 회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입니다. 몸통 회전에 대한 이해. 몸통 회전에 대한 이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몸통 회전의 이해. 단순하죠. 그죠? 왼쪽과 오른쪽 어깨를 틀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원리를 그냥 몸통 회전의 이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 되게 단순한 원리입니다. 몸통 회전의 원리. 자, 예를 들어 팔을 편 상태에서 이렇게 돌렸다가 다시 돌아가면 이게 몸통 회전이죠. 근데 여기서 이 몸통 회전의 기준이라는 건 내 머리에서 척추 기준으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턴이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그죠? 이렇게 왼쪽 어깨가 앞에 오고, 오른쪽 어깨가 뒤에 되는 상태는 테이크 백 동작이죠. 예, 백스윙입니다. 그죠? 그 다음, 왼쪽 어깨가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을 바라보면 임팩트죠. 그 다음, 다시 반대로, 왼쪽 어깨가 뒤에를 보고, 오른쪽 어깨가 앞을 보면, 예, 피니시 동작 팔로스로죠. 자,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몸통 회전의 원리죠. 그죠? 이 동작에서 뭐 여러 가지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하체 밸런스라든지. 근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은 아무래도 짧은 영상을, 팩트 있는 영상만 좋아하시니까, 예, 팩트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몸통 회전의, 예, 원리고, 예, 이해인데 이때 이 회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정도의 패턴을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의. 첫 번째는 머리에서 척추까지의 이 기준점으로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임팩트 이후에 팔로스로를 할 때 머리도 같이 몸통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이 무너지는 거죠. 축이 무너지니까 내가 좀 뻣뻣한 느낌의 몸통 회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팩트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몸통 회전을 지금은 제가 왼팔, 오른팔을 편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에서 이 척추 기준으로 돌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테니스 공을 칠 때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테니스 공을 칠 때에 접목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임팩트를 제가 테이크백은 생략을 하고요. 임팩트 이후에부터의 몸통 회전 원리를 팩트를 알려드리자면 왼손이 움직여야 되는 이 동작과 오른손이 돌아가야 되는 이 동작이 다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몸을 꼬우고 몸통 회전을 쓸 때 왼손이 펴진 상태에서 돌아가면 이 왼손의 반경이 넓어지죠. 그러면 몸통 회전의 원리가 또 무너지는 거고 왼손은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빠져주는 몸통 회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왼손은. 그리고 오른손은 뭐죠? 공을 쳐야 되는 동작이죠. 예, 스윙을 휘둘러 줘야 되는 동작인데 오른손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오른쪽 어깨 축이 또 따라가면 머리까지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몸통 회전을 할 때 스윙을 잡고 스윙을 했을 때 지금 앞에서 보시면 제가 몸을 틀었다가 다시 마지막 스윙까지 스윙을 했을 때 몸이 몸통 회전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오른쪽 어깨가 여러분들이 몸을 돌리려고 하는 순간부터 몸통 회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자, 내가 임팩트를 맞추고 난 다음에 몸통 회전은 왼쪽 어깨나 왼쪽 팔꿈치만 빠져주고 오른쪽 어깨는 이때부터 축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돌아가야 되죠? 바로 손목이랑 팔꿈치죠. 왜냐면은 임팩트를 맞추는 순간부터 어깨가 먼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깨가 뒤에 있고 그죠? 헤드가 진행이 돼야 되죠. 그죠? 헤드가 진행이 될 때 손목 발꿈치 동작의 관절만 잘 사용해주면 어깨가 여기서부터는 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가 똑같은 스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몸을 제가 이렇게 다 꼬운 것 같지만
오른쪽께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의 역할에서는 손목과 팔꿈치 관절만 사용을 했고 왼손은 어깨랑 팔꿈치만 빠져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몸이 이렇게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면 이런 스윙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몸통 회전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면 예,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동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통 회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시고 예,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또 임팩트 때 공을 임팩트를 히팅을 할 때 좀 그런 지면 발력이나 여러 몸통 회전을 쭉 똑같은 몸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튕겨주는 동작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디테일함까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차후에 제가 시간이 된다면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몸통 회전의 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